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2025 회기년도 연방예산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합지들을 돌면서 이른바 현장세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25 회기년도 연방예산 청사진을 보면 대선 공약직과도 같은 대규모 부자정세와 서민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려 4조 9천억 달러를 더 거둬들이고 그 가운데 3조 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고 1조 9천억 달러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양자녀들에 대한 특별세제 혜택, CTC, Child Tax Credit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시절 시행했던 대로 부양자녀들 가운데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씩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되 6개월치는 매달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치는 세금 보고시 일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 시절의 CTC가 2022년 종료되자 미국의 빈곤 아동이 1,500만 명 이상 급증했는데 이를 부활하면 빈곤 아동 결식 아동을 다시 줄일 수 있다고 배아권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EITC 기본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줘 근로자 1900만 명에게 세금을 800달러씩 삭감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하는 노년층 200만 명도 포함됩니다. 둘째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게는 자녀보육을 지원해 1600만 명의 어린이 부모들이 하루 10달러 이하만 지출토록 하고 사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 프리 스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ACA 오버마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을 가입하면 제공하고 있는 정부 보조를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대규모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첫 집을 사려는 first time buyer와 현재 집을 넓히려는 소유자들이 한 달에 400달러씩, 연간으로는 5,000달러씩 2년 만 달러나 이대에한해만 달러씩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580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주택 200만 가구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유층의 최저소득세율은 현재 15%에서 21%로 특히 1억 달러 이상의 경우 25%로 대폭 인상하고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 면택입니다.